개성이 강한 팀인 것 같아요. 다들 자기주장도 뛰어나고 장난기도 많고 다 여자분이시고 여자 농구 선수였던 것도 그래서 뭔가 저희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저희 입장이 어떤지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해는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알면서 이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. 뭐야? 아이고 깜짝깜짝 놀래요. 타고나셨어요, 감독님은. 확실하게. 저희가 그렇다고 소리 안 지르고 토킹 안 하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.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소리 지르고 서로 의사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 의사소통 사이로 감독님이 이렇게 막 들어오신다니까요. 목소리가 막. 그러면 막 다 놀래. 무조건이죠, 상위권이죠. 지금 1, 2위 다쳐주시는 것 같아요. 부산. 시민들 이런 분들 보면 서로 의리가 있고 패밀리?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저는 되게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저희가 부산 팀이 됐으니까 저희도 이제 여기 부산 패밀리가 되지 않았을까. 개성? 창의? 독특한 것 같아요. 너무 웃겨요, 언니들. 다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 팀의 트렌드가 약간 개성이라고 생각해요. 아, 어려운 건데. 세구장.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. 작년에는 그런 환경이 안 됐으니까 다른 팀들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팀은 좀 그런 게 당연하지 않다 보니까 더 감사한 것 같아요. 이건 확실하지 또. 이건 확실하다. 치어리더님들 막 공연하고 그런 거 다 다를 것 같아요. 저희 오데오 스크리메이지 할 때 조끼 팀이랑 조끼 아닌 팀이랑 나눠서 하는데 감독님이 작전을 해주신단 말이에요. 그럼 그게 다 들려요.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대. 이런 게 다 들려요. 흔한 말로는 열정적인 팀, 속된 말로는 개또라이 팀. 애들이 미치면 이제 끝도 없을 것 같고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. 어리기 때문에 딱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실 선수가 없는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거는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서 또라이 짓을 하든 나쁜 쪽으로 해서 또라이 짓을 하든 좀 개또라이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도깨비 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어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그냥 아싸라게 가려면은 그냥 개또라이 팀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트리플잼! 나 할 말 많음. 아, 나 트리플잼! 가볍게 하고 편하게 두 개 다 와 했는데 막 결승까지 올라가. 아니, 처음엔 3위를 해버리고 2차 대회 때도 야, 편하게 해요. 그렇게 해버리니까 막 욕심이 애들도 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응원도 갔는데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았고 좀 아쉬운 것은 1, 2, 3차 때 모든 트리플잼의 재미를 우리 BNK 애들이 실력으로, 흥으로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4차전에서 한 컷도 안 났다는 게 조금. 아, 밝은 분위기. 아, 우리 밝은 분위기였던 우리 BNK죠. 저는 되게 좋아요. 우리 시대하고는 달라요. 본인들이 갖고 있는 끼 분명히 하는 거 저는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지난 시상식 때도 한복 입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시상식 컨셉을 어떻게 애들이 가져갈까 궁금도 하고 저는 좀 편하게 애들이 체육관에서만 집중만 해준다면 생활 자체는 좀 편하게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팀에서의 밝은 분위기 6개 구단 중에서는 최고 같아요, 최고. 야! 지긋지긋하네요, 지긋지긋. 오늘도 한 10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은, 진짜로. 저희 5위인데 6위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. 우리가 오펜스 리바운드는 꼴찌예요.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야, 리바운드 하네! 이거를 녹음기를 틀어가지고 딱 해서 애들 할 때마다 딱 누르고 또 하다가 딱 누르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주 지긋지긋해요, 저도. 듣는 선수들도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선수 때부터 해왔던 목소리거든요. 선수 때부터 성대 결절 한 몇 번 당하고 또 괜찮아지고 이거는 성대의 굳은살의 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자체가 목소리가 톤이 커요. 그래도 애들이 연습 기간 때 제가 몇 번을 불러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. 그거는 제가 선수들한테 집중을 안 한다. 벤치에서 너희들끼리 집중? 벤치에 대한 집중을 안 한다고 제가 뭐라고 하거든요. 코트장에서만큼은 최적화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또 하나회원이랑 하나은행이랑 또 붙게 됐는데 원래 꼴찌 싸움이 재밌는 거 아시죠? 안 보면 또 후회해. 이런 건 또 보러 와서 저희 또 응원해 주시고 아, 저희 때도 잘 보면 개성 넘쳐가지고 좀 응원하고 싶게 생긴 친구들 많아요. 와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좀 저희들도 이쁘다 해주시고
알겠죠? 보러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23일 홈 개막전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. 안녕. 저희 비행기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은 우려보다는 격려를, 또 저희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, 부산이라고 너무 멀다 생각하지 마세요. KTX 타면 딱 2시간, SRT 타도 2시간, 비행기 타면 1시간. 금방입니다. 노포역에 내리면 바로 셔틀버스.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셔서 또 부산도 좀 구경하면서 그렇게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원정 경기 때도 체크 많이 찾아서 응원해 주시고요. 저희는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이번 시즌 응원 많이 해주세요.